여러분은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악성 나르시스트의 수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소시오패시 성향을 갖고 있는 악성 나르시스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에 대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얘기해 드릴 주인공은 결국 실체가 밝혀졌고 FBI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니콜 게둔으로 그녀는 한때 엄청난 유명인사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테드 강연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녀의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리기도 했죠. 그녀는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업가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IT 기업의 초청을 받기도 한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남녀들을 엘리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영향력이 큰 스타 기네스 펠트로도 니콜 게둔을 직접 지지하고 나섰고 니콜은 이 선풍적인 바람을 타서 책을 출간하고 니콜의 사업은 코스 판매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니콜이 벌어들인 돈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니콜의 사업, 니콜이란 사람의 이면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허우적된 수많은 무고한 피해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니콜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정신을 파괴할 수 있는 소시오패시 성향을 가진 악성 나르시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니콜이 등장할 때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사업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끌릴 만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콜은 여성의 자유, 감각의 자유를 강조하며 여성에게 오르가즘을 느낄 것을 강조했고 더 많은 관계를 가질 것, 이성 간의 관계를 쉽게 가질 것을 주장했는데 니콜의 회사인 원테스트에 가입한 남성들은 이와 같은 니콜의 주장에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테스트에 가입한 혹은 원테스트에 취직한 남성들은 쉽게 여자 회원이나 여직원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것은 니콜의 주장에 의해 당연한 것이 되었으니까요. 반면에 여성들은 니콜이 하는 말들을 들으며 정신적인 자유를 받는 것 같았죠. 니콜이 겉으로 하는 말만 들으면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니콜이 겉으로 하는 말들은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니콜은 같은 여성에 대해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했고 여성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니콜의 비뚤어진 성격은 여자보다는 차라리 남자를 위하는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영악한 니콜은 매우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니콜은 여성을 위하는 척, 여성을 해방시키고 여성의 감각을 깨우고 여성을 치유하는 척 나섰지만 실은 그렇게 여성들을 꼬여내서 실제로는 남성을 위한 도구로 여성을 위용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해 선전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 말이 지나친 것은 아니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이제부터 니콜의 사업이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명백백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니콜은 회사 안에서 직원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면 관계를 맺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나 미움이 풀린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했고 그녀의 직원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르면서
점차 자신의 본연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강요받아야 했죠. 그녀의 직원들은 회사에 있는 내내 니콜의 세뇌에 붙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니콜이 이때 주로 사용한 방식은 이른바 킬링이었습니다. 킬링이란 단어만 들어도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나요? 정신적인 살인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니콜은 잘못된 생각을 죽이고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고 그럴듯하게 꾸며냈지만 실은 사람의 정체성과 감정,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콜은 사람을 볼 때 상대가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하면 그녀는 만족감이 느꼈지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을 때에는 못마땅해 했죠. 그래서 그녀는 킬링이라는 작업을 통해 상대가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하게끔 만드는 걸 즐겼습니다. 킬링이라는 작업은 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게 만들기도 하죠. 나는 바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니콜 앞에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콜은 이걸 통해 보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라 말했지만 실은 인격살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니콜은 그 누구보다 원테이스트 직원에게 킬링을 자행했습니다. 니콜은 회사에 똑똑하고 매력있고 쓸모있겠다 싶은 직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킬링을 하곤 했습니다. 니콜의 직원들은 모두 서로의 비밀을 알도록 되어 있었죠. 니콜은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라 포장했지만 사실 약점을 잡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니콜은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회사 사람들 전부가 혹독한 말을 퍼붓게 했고 그런 킬링 후에 니콜의 회사 사람들은 마치 자아가 무너진 것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킬링 작업은 비단 니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정권에서도 사람들을 통제할 때 가족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머릿속으로 억지로 생각하게 해 내뱉게 하고 자신을 대놓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외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가족이 가족을 때리게 하는 작업, 그것 또한 하나의 킬링입니다. 킬링이란 사람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명목하에 사람에게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하게끔 시켜 그 사람의 정신을 아예 죽여놓는 일을 말합니다. 이토록 무자비한 니콜은 떠나려는 직원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붙잡고 그 방을 나와서는 눈물 하나 없이 웃으며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고 좋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니콜은 사람을 잔혹하게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초기에는 많은 에너지, 애정, 관심을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니면 이것들을 주지 못할 것처럼 굴었죠.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기 위해 사랑과 애정,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베풀고 그 이상 천문학적일 정도의 대가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잘못이 이게 다였더라면 그녀의 죄에 FBI까지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돈 많은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잠자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이어갔고 그 일에 무고한 회원들, 여직원들이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여성들은 니콜에게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죠. 니콜이 그런 의도로 자신들을 속인다는 걸 몰랐거니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니콜은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명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 따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재료로 썼던 니콜의 가면은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니콜의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오래성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니콜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오해라며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과 사상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니콜과 같은 소시오패시형 악성 나르시스트는 세상 어디에나 마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시오패시형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스스로의 삶을 파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런 소시오패시형 악성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처음에는 마치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것처럼, 이뤄줄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데 무척이나 관심과 애정이 많을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꾸며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원하는 걸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보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동맹을 맺자,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겠다 같은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어도 그 말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과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환상을 제시하며 당신을 도구로 삼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마치 친해지기 위한 관문처럼 당신의 비밀을 말하게 하거나 공유하자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 당신의 약점을 잡아두어 자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당신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면서 항상 그 이유를 엄청난 대의를 위한 것처럼, 근사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당신을 현혹시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시오패시형 악성 나르시스트를 조심하세요. 그들은 대단히 무자비하고 양심도 죄책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